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운동 경기와 숙박 행사 등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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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사회인이 됐을 때 어디서 축구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들었기 때문에. 1기 때는 평생 축구만 하고 싶은 취준생으로 나왔는데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제가 임용 준비를 하다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스타트업에 취업해서 경영 전략 지원팀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처음부터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배워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1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라서 9시부터 가서 그냥 계속 일하다가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나가서 다음날 다시 9시에 출근하고 미래가 창창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하나 하는 게 다 내 손에 다 고쳐가니까 그래도 뭔가 내 회사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구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이제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기 외주환영 취준생에서 한 달 반차 웹디자인 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웹 개발팀 안에서도 디자인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홈페이지 외주를 맡아서 하고 있는 곳 그래픽 개발하거나 좀 관련된 SNS 이미지 전체적인 디자인하는 걸 담당하고 있고 홈페이지 전체적인 디자인하는 법 이런 것도 배우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 장인 김선경 씨는 오늘도 유니폼을 만듭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또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어웨이 유니폼은 선영이가 뚝딱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훈련복,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이에요. 어웨이키즘 푸마에서 협찬을 해줬습니다. 와! 이거 지금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OFC 시즌2의 어웨이키 디자인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입사 1주일 차 카우의 초년생 해병아리 김채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엔자 크리에이터 그리고 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혜림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CTO 맡고 있는 그리고 민소매를 자주 입는 조유진입니다. 저는 자동차 연구원 금나연입니다. 우와. 국공립 단체에서 경영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축구는 처음인데 여기 계신 멋진 분들이랑 여기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하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업주부를 맡고 있고요. 축구한 지는 6개월 됐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취미가 축구인 보육교사 구지환입니다. 일요일에도 세포 밥을 주고 온 대학원생 노예 김희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피셜 오피셜! 안녕하세요. 축구가 취미인 보육교사,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년차 초임교사 구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동차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금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면서 1년 반 정도 보조교사로 일하고 이후에 1년 동안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에서 초임교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직장어린이집에서 1년차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월 8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요. 아직까지 신입사원이고요. 일한 지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사업부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통합제역이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아키텍처 를 개발하는 팀에 속해 있는데요. 테슬라가 처음에 만들었던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 큰 칩처럼 저희 회사도
이렇게 통합 제어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교육 철학 없이는 이 일을 계속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은 결국에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혹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혹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탐구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러한 고민들은 결국엔 내가 어떨 때 즐거운가 행복한가 뭔가 슬픈가 라는 감정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 에너지를 충전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가 축구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기에 결국에는 직장에서도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를 소개할 때 꼭 축구예요 이렇게 꼭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써 듣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시대에 따라 변해오는 거를 느끼면서 쾌감이 있달까? 여자애가 축구를 해? 아유 무슨 이렇게 좀 어른들이 좀 안 좋게 보거나 했다면, 점점 커가면서 에너지가 엄청 넘치는구나, 그래서 너가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주는 시선들이, 사회적인 편견이 조금 많이 나아져서 주체적인 여성들의 뭔가 모습들이 많이 미디어에도 나타나고 그래서이지 않을까, 그거에서 좀 쾌감이 오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